0370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세코입니다. 파세코의 테마는 냉방 캠핑 제습기 폭염 여름 리모델링 / 인테리어 반일 미세먼지 한파 겨울 난방 재건축이 가 있습니다. 파세코 은는 동사는 1986년 8월 설립되었으며 1999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동사의 브랜드인 캐러나는 심지식 난로의 세계적 브랜드로 국제 바이어들을 통한 추측으로 심지식으로는 점유율 약 35%를 차지하고 있음. 동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되어 있는 사업 모델링을 기본으로 하며 세계 유수의 가전 및 주방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한 OEM 공급과 BEC 사업을 통한 매출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석유 스토브 등 연소기기와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주방가전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국내 최대의 빌트인 가전기기 제조업체로 국내 유수의 건설회사와 거래관계에 있으며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ODM 방식을 통한 매출을 실현함. 대시 스토브 난로는 미주, 중동, 러시아 등의 수출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는 양호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함. 재무 대시 석유 스토브 수출 증가와 창문형 에어컨의 판매 호조에도 국내 주택 건설 착공 감소에 따른 BEP 향 빌트인 가전의 수주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재해 손실 발생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국내 건설 투자 회복에도 주택 건설 착공의 부진 여파로 BEP 향 빌트인 가전의 수주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석유 스토브 수출 증가로 매출 회복 일부 가능할 전망. 2022년 10월 21일 기준 장마감 파세코의 시가총액은 2,40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파세코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65위입니다. 파세코의 상장 주식수는 2천만 주입니다. 파세코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파세코의 퍼은 17.9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5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3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5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07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0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7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47배, 4,86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8번지억 원, 169억 원, 22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6번지억 원, 142억 원, 191억 원입니다. 파세코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9번지 97%이고 유보율은 1349.9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3.12이며 전일 대비해서 4.97-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4.48이며 전일 대비해서 5.96-0.8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세코의 2022년 10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2,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250원보다 2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4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세코의 종가는 12,000원이며 주가가 파세코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세코의 종가는 12,000원이며 주가가 파세코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파세코는 거래량 49,242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95,5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530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9,127주, 키움 증권에서 7,695주, 한국 증권에서 5,792주, 삼성에서 4,94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 증권에서 8,962주, 키움 증권에서 8,65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716주, NH투자증권에서 5,52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72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4,16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3,80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냉방 관련주 파세코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